굿모닝. 잘 잤어? 와우, 2022년 설날 제대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충남 청양,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황제차박 4인승에서 하룻밤을 딱 잘 잤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와우, 그리고 나름 맑은 하늘, 입춘 지나고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데모카고요. 이렇게 겨울 설날에 눈발 날리는 데서 하룻밤 잔 영상도 첨부를 합니다. 자, 더불어 오늘 출고되는 차량 영상 담을 건데요. 역시나 봄이 오는 계절, 나름 천만 은퇴자 분들이 가장 꿈꾸는 황제차박 캠핑카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측면에서 비추고 있는데,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자,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본 영상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운전석 쪽 매번 동일합니다만 그래도 운전석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2022년형입니다. 더불어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브라운 코튼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원하시면 채택 가능하다고 설명 자주 드렸고요. 본 차량은 순정 새들브라운 컬러에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하는 이유 많이 아시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 더불어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승차자의 즐거움이 있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운전자를 위한 최상의 드라이브 조건, 리얼 디커 카본 핸들, 손에 땀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은 베이스로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바닥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렬은 대부분 거의 비슷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속 쪽에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현재 없고요.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넓은 레그룸, 그리고 2열의 전동 침대 시트가 2인승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 정말 이제 일반 시중에 있는 요트 바닥과는 달리, 본 제품은 미국 누티크사 제품이고요.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넓은 레그룸, 자, 이 자리에는 무엇을 채울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측면 쪽 설명 이어나갑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컬러,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햇빛이 강한데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가 있고, 자,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차단, 그리고 개방감 차이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현재는 무시동 상태입니다. 본 차량은 디젤이기 때문에 시동을 켜지 않고 영상 촬영하는 것이 훨씬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볼륨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는 전혀 기능까지도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센터 등은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선택 가능하고, 팰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 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꺼진 앰비언트 조명은 무시동 상태에서는 잠시 유지하지만 오랜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왜냐? 전기를 아껴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천정 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체 스피커가 내장된 모습, 전체 디자인 보고 있고요.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과 2열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한 번 더 비춰보는데요. 천만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드죠. 4인승 황제차박 캠핑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석의 전기장치까지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테일게이트 열고 영상 비춥니다. 후석의 상부에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그레이 컬러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상하 작동하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창문 개방감 시원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 시커튼과는 개방감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스위치가 있죠. 바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본 버튼은 보조 배터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캠핑 등을 사용해도 주 배터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약간 업그레이드 된 사양입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중간 정도 앞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4인승에는 구현이 됩니다. 더불어 안쪽도 한번 비춰보는데요. 안쪽에는 1열 시트 그리고 2열 현재 승차 모드, 그 안쪽에는 또 다른 레그룸, 이 레그룸에는 아트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4인승 전용 리어 테이블 혹은 원하시는 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엔 당연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저 후석 쪽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 골프백 혹은 캠핑 장비들을 넉넉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 사용하다 보면은 항상 수납 공간은 좁게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비밀 공간이 있죠.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 신의 한수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싱킹 공간에는 24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와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싱킹 공간이 전기 장치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상부 쪽에는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 평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역시도 출고 전 늘 시연을 합니다. 왜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을 고집을 합니다. 아날로그 버튼을 고집을 하는 이유, 디지털 버튼보다 훨씬 더 수명이 깁니다. 즉 10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을 고집을 하고, 등판이 뒤로 완전히 내려갔지만 방석과 수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버튼 방석을 뒤로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자,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 연장을 위해서 언더 서포트를 올려줍니다. 언더 서포트 올라오는 시간 다소 걸리기 때문에 열선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더 서포트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칸막이 커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 작동 중,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 시트의 연장이 됩니다. 즉 전체 17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고, 키가 더 크신 분들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뺀 다음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벽에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최대 1850까지 연장이 되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4인승의 여유로운 공간, 누워서 혹은 앉아서 상부의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모드. 자, 더불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전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 장치 설명하면은 본 무시동 히터 신형이죠. 한번 누르고 들어오고 또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은 켜집니다.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죠. 한번 누르면은 닫히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열리는, 즉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하지 않고 키를 찾을 필요가 없이 캠핑 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본 전원 버튼 설명드린 대로 작동 시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시청,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C가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고요. 220V 인입 장치, 220V 아웃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산철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220V 인버터 스위치, 그리고 앞쪽에도 아웃 단자가 있고 역시 USB-C가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겨울에도 옷 벗고 잘 수 있는 전기 장치가 모두 되어 있고, 황제 차박 4인승의 여유로운 레그룸,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후석에 리어 텐트를 장착을 하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바깥쪽으로 50cm가 더 빠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차실 공간을 넓힐 수가 있다는 팁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나토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손주문 자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출고로도 보답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나토24 채널에서 황제 차박 4인승 플러스 전기장치 모두 영상 보내드렸습니다.